안녕하세요. 무명강사 노랑겸성입니다. 제가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첫 번째 영상을 올린 게 그저께입니다. 이틀 전에 올렸고요. 물론 뭐 이제 막 시작이니까 꿈은 많고 계획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제 경험담만을 올리는 것보다는 보시는 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기반으로 한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이제 시작할 이 새로운 강의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몇년 전에 한 3년 전쯤인가요?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가는 인터넷 그 커뮤니티 한 군데에서 그 회원 한 분이 그 기업체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강의 준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면서 제 경험을 들려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게시판에 글로 썼던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도움도 많이 되셨다고 하고 그 이후에 같은 내용을 좀더 정리를 해서 약간 규모가 더 큰, 아주 많이 큰, 예, 규모가 무척 많이 큰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 하나가 저한테 되게 많은 용기를 주셨어요. 뭐라고 댓글을 달셨냐면 대학 때 들었던 어지간한 교육학 강의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 정도면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면 그래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었고요. 부랴부랴.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내용이 조금 길어서 한 번으로는 안 끝날 것 같고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는 영상 한 편을 대략 한 15분 정도를 기준으로다가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적어도 한 서너 편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들을 볼 것인지 말씀을 드릴 것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아이디어를 찾는 것, 두 번째 강의 제목 정하는 것, 그 정한 제목을 기준으로다가 내용을 정리하고 몇 번에 나눠서 강의할 것인지 횟수를 정하는 것, 그리고 강의 일정 만들기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커리큘럼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한글로 한번 써보고 싶어서 그냥 강의 일정이라고 좀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원고 만들고 초보 강사라고 한다면 남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게 쉽진 않을 테니까 그걸 사전에 연습하는 차원에서 강의를 스스로 녹음하면서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녹음한 내용까지를 감안을 해서 원고 내용을 다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좀 하고요. 실전 강의를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로다가는 강의용 큐시트 만드는 것과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강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까지가 강의하기 전 단계까지 해야 될 무수히 많은 단계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강의를 할 때는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총 12단계로다가 정리를 했고요. 저도 물론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사전 리허설을 몇번 해봤습니다만 대략 이 목차를 기준으로다가 한두 챕터 정도씩으로다가 진행을 하게 되면 대략 한 영상당 15분 정도 분량으로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 아이디어 찾기와 강의 제목 정하기에 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의 아이디어를 찾는 거는 그다지 어려운 작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 강의를 의뢰를 하는 쪽에서 이런 강의를 해주세요라고 의뢰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전혀 새로운 강의를 준비를 할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강사를 하다 보면 나는 나만의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떤 기준에서 어떤 그 주제를 정해야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재를 찾을 때그 강의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취미 강좌인지, 아니면 자기 개발을 위한 건지,
업무 직업 능력을 향상을 위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될거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 강의를 들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연령대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겠고요. 직업을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겠고요. 성별을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적어놨습니다만 기왕이면 이런 것을 예측할 때한 클래스당 한 강좌를 진행을 할때한 반에 몇명 정도가 가장 적정한 인원인지 가령 뭐한 10명 미만 또는 뭐 아주 많은 숫자의 뭐 대강당에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테니까 분명히 이거는 강좌의 인원수가 적은 경우와 많은 경우는 또 강의해야 되는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예측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적인 어떤 그런 그 강의 소재가 정해지고 나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지 난이도 업무 단계 기준에 따라서 시리즈 강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리즈 강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정해진 그런 정식 명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임의로 붙여본 이름이고요. 시리즈 강의는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최하 4회에서 한 16회 정도, 물론 그 이상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면 시리즈 강의다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단발성,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저는 세미나라고 하는 명칭으로 다 정했고요. 그 다음에 한 두세 번 정도로다가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냥 특강 정도다 부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소재를 정하고 그걸 강의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게 단발성 세미나 수준인지 아니면 두세 번 정도 다 끝날 만한 짤막한 강의인지 최하 4회에서 16회까지 아주 세분화해서 진행할 수 있는 강의인지도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뒤에서 아마 한번더 얘기를 하겠지만 4회면 대략 뭐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한다고 친다면 한 달짜리 4주니까 한 달이죠. 16회면 대략 한 3개월 반 정도 되는 분량이 될 텐데, 참고로 다 말씀드리자면, 대학 한 학기 강의가 아마 그 기준은 16회일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중간고사 빠지고, 기말고사 빠지고, 그 다음에 뭐, 한번 정도 휴강을 하고, 뭐, 축제 같은 게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 대략 실제 강의 횟수는 이제 12번 정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보통은 12번 정도 강의를 할수 있는 정도로다가, 시리즈 강의를 만들 수 있으면 어지간한 데서는 다 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강의 아이디어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짚어본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의 아이디어는 본인이 무언가를 전혀 새로운 강의 아이디어를 찾는 경우보다는 강의 의뢰를 받게 됐을 경우에는 의뢰하는 쪽에서 보통 강의 주제를 정해서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만일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기관마다 우리 이번에 뭐 이번 분기에 새로운 강의를 제안을 받습니다. 강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뭐 이런 공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어떤 강의를 할 것인지를 본인이 이제 정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건 뭐냐면 강의 제목 정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의는 여기 지금 적어놨습니다만 모든 강의는 제목이 전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만든 제목은 사람을 끌어들인다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강의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딘가에 가서 새로운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그 관련된 뭐 교육기관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사설학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뭐 복지관 같은 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인력개발센터 같은 데서도 가능하겠죠. 또는 이제 대학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어쨌든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분야를 먼저 결정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해당되는 강의를 하는 기관의 홈페이지나 뭐 아니면 뭐 공고문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어떤 강의가 있는지 쭉 훑어볼 겁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로다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강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강의 제목이 눈길을 끌면 클릭하고 들어가서
내용을 좀 훑어보겠죠. 그 상태에서 마음에 들면 그 강의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수강신청을 하던가 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당연히 제목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목에 따라서 강의 내용이 당연히 정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도, 제목을 뭐, 일반적인 수준에서 어떤 그런 그 교양 강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전문적인 강좌가 될 것인지는 그 강의 제목을 어떻게 수식하느냐에 따른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예, 앞부분에 신발 사진들을 몇개 넣어놨는데, 그게 이제 샘플을 신발끈 묶기 강좌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였는데요. 그럴 경우에 앞에 어떤 수식어를 달아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신발끈 묶기 강좌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좀, 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제라도 목적에 따라서 제목을 달리한다. 요게 이제 그두 번째 하고 제목에 따라 강의 내용이 정해진다와 같은 의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수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한테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당연히, 예, 강의 내용이 약간은, 예, 또는 제목도 당연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앞에 그 강의를 수식하는 수식어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볼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그 제가 예제로 정한 건데요. 일단 사실 이런 강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전에 그 테드에서 나이가 어린 친구가 나와서 신발끈 묶기 강좌를 했던 거를 본 기억이 나는데, 테드였는지 어디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강좌를 잠깐 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 보면 되게 예쁘게 신발끈 묶는 그런 동영상들을 많이 좀 보고 해서 그냥 그걸 가지고 한번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적어 놓은 제목 이런 거예요. 톡톡 튀는 나만의 신발끈 묶기, 봄철에 어울리는 러블리한 신발끈 묶기, 그 다음에 신발끈 어디까지 묶어봤니? 신발끈 이렇게까지 묶을 수 있다. 자괴감 들지 않은 신발끈 묶기, 비즈니스맨을 위한 신발끈 묶기 에티켓, 취업 면접, 신발끈으로 성공하기. 이렇게까지 한번 제가 예제를 정해봤는데, 자, 이걸 기준으로 볼게요. 먼저 톡톡 튀는 나만의 신발끈 묶기, 봄철에 어울리는 러블리한 신발끈 묶기, 이거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뭐한 중고등학생들 또는 대학 신입생들 또는 사회초년생들 이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론적인 이야기나 재미없는 어떤 그런 부가적인 설명들을 싹 빼고, 어쨌든 다양하게 신발끈 묶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기왕에 묶는 신발끈이라고 한다면 좀더 예쁘고, 이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부터 신발끈 어디까지 묶어봤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묶을 수 있다, 자괴감 들지 않은 신발끈 묶기, 여기까지는, 정말 다양한 신발끈 묶는 모든 방법들을 다 보여주는 강좌가 될수 있겠죠. 그렇게 될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비즈니스맨을 위한 신발끈 묶기 에티켓, 취업 면접 신발끈으로 성공하기, 이거는 일단 대상이 위에 있는 것들하고 좀 달라요. 위에 있는 것들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생활 초년생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한몇년 이내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참여하는 사람들까지를 대상으로 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단순하게 신발끈 묶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상식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이론적인 강의들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신발의 종류, 뭐 신발 재질에 따른 어떤 특성, 또는 뭐 정장화냐 또는 뭐 캐주얼화냐 운동화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상식들 포함해서 신발끈 재질, 길이,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식적인 부분들을 이에 언급을 하면서 신발끈 묶는 방법들도 너무 화려한 방법들보다는 남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신뢰감을 줄수 있는 신발끈 묶기,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로다가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목만 봐도 이 강좌가 어떤 강좌다라고 알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강의 주제, 강의 소재 찾아서 내가 어떤 강의를 할 것인지를 정하는 방법과 그 강의를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제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내용까지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후로 지금 이제 오늘 보신 것처럼 신발끈 묶기 강좌라고 하는 요 예제로 이걸 갖다 기반으로 해서
쭉 뒤에 이제 뭐 시리즈 강의를 진행할 때는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는지, 강의를 좀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관심 있는 분들이 일단 와서 보시겠죠. 보시는 분들께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30년 동안 무명강사로 지내는 노랑겸수함은 신규 강의를 제안을 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강의를 준비한다. 그리고 실제 강의를 진행할 때도 어떻게 강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다음번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